뭐야 뭐야? 뭐 같아? 어? 레고 반지 같지. 우와 어떻게 알았어? 열어봐봐. 어? 한번 꺼내봐봐. 이 손 한 손에 한번 껴봐. 아 근데 이거 언제 찍었어? 나 잘 때? 자, 오. 저걸 레고. 주먹 쳐봐. 주먹 쳐서 한 손 때려봐봐. 네 얼굴 때려봐봐. 삼촌 얼굴. 아야. 자 이렇게 이렇게 너무 끼우시는데 좀 아이들한테 좀 크네요. 저한테 좀 작고.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더 커버 보이 빅 쉐이빙 레고링. 아 이름도 길다. 잘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레고 이렇게 로고가 써져 있고요. 레고 블록식으로 2 곱하기 3 블록이 되어 있고 세로 되어 있어서 무게가 꽤 좀 묵직합니다. 묵직하게 되어 있고요. 속은 비어 있는데 속에 뭐 레고 그거 정품 뭐 써 있는 거는 그런 건 안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골드 색상이고 그 다음에 저기 메탈 저 은색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 가격은 9,900원에 판매하더라고요. 네, 홈플러스 저기 G마켓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는데 가격 9,900원에 이거 뭐야 골드 실버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다른 레고 구입하면서 어이 레고 반지야 한번 구입했는데 홈플러스 몰에서 판매를 하니 짝퉁일 일 없을 것 같고 이거 뭐 옷 만든 회사 같은데 자 여기 뭐 다른 설명들은 다 안 나와 있어. 자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 제품 내 같습니다. 레고하고 정식 라이센스를 맺었다면 보통 이제 뒤에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건 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냥 뭐 홈플러스 샀으니까 뭐 짝퉁은 아니겠지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고라고 써 있죠. 자 레고 써 있고 자 메탈 재질로 저기 메탈이 된다. 골드 색상돼 있고 실버 제품 따로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손에 딱 껴보시면 자 반지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서 끝에는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어서 조금 큰 사이즈도 끼울 수 있는 것 같고요. 직경 같은 경우 재보시게 된다면 아이들이 끼기엔 좀 크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여자분들이 끼기엔 한 1.89 정도 직경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게가 묵직한데 자 레고 미니피규어 한번 끼워볼까요? 배트맨 같은 경우 미니피규어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자 끼워집니다.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 앞에는 슈퍼맨 뽀뽀 아이 남자끼리 뭐하는 거야? 자 안되겠다 너 내려와라 변태라 그럴라 자 남자랑 여자랑 자 이렇게 올리시면 딱 두 개가 들어가서 자 이렇게 끼고 다니시면 어 저 또라이 아니야 저거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손에다 끼고 다닐 수도 있고 하는데 피니피게 두 개 올라가고요. 근데 이게 저 레고 블록이랑 정확하게 일치는 안 돼서 아까 이렇게는 끼워지는데요 옆으로는 안 껴집니다. 옆으로는 안 껴져서 이렇게 헐렁헐렁하고 좀 빠지게 되어 있고 옆에도 마찬가지고 옆에도 마찬가지고 여긴 좀 잘 껴질라 그러네. 자 여기는 안 빠지는구나. 좀 약간 레고 규격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고요. 레고 이런 거 넓은 거에다가 끼우시면 아까 이쪽은 껴졌었죠. 자 이쪽은 이렇게 껴지는데 자 한꺼번에 끼우려고 하게 되면 자 가운데다 껴봅시다. 안 들어가네요. 자 좀 그렇게 돼 있어서 하여튼 뭐 그냥 레고 블록으로 이렇게 흉내만 낸 그런 제품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점토 모래 같은 데다 끼면 어떨까. 자 찍어봅시다. 자, 오, 레고로 찍히네. 찍혀서, 그, 뭐, 편지봉투에다가, 그, 뒤에다가, 뭐, 이렇게, 그, 뭐, 뿌린 다음에, 착, 레고, 딱, 찍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냥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뭐, 이렇게 끼고 다니기 좀 그러긴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무기성, 착, 때리면 그냥, 으악!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되겠는데요. 예, 하여튼 뭐, 약간 어른들 끼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테리어 뭐 디자인 뭐 소품 정도 살짝 끼우는 정도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 앞으로 이거 끼고 조립해야겠다. 제가 끼고 조립하면 저거 뭐지? 라고 하실 분들 많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고 보면 참 그 생활 속에 레고 용품도 많죠. 자 레고 물통도 들고 다니고 레고 볼펜에 레고 반지에 레고 시계 차고 레고 후추통에다가 뿌려서 먹고 레고 노트에다 필기하는 등등 별게 다 있고 뭐 축구공도 있고요 뭐 수영모자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좀 차고 있다 보니까 좀 묵직하다는 느낌 되기도 하는데 또 뭐 이런 제품도 있다 알아두시고 뭐 소품으로 필요하신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 끼기보다는 어른들 맞는 사이즈 정도의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도 있다 알아두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금이면 얼마일까? 이거 무진장 비쌀 텐데 금은 아니고요. 그냥 겉에만 이렇게 한 거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여기까지.